안녕. 안녕. 반가워. 난 집에 갈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던 왜 기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다리시던 매운맛 사연 진행할 것 같은데 랑녀님이 원래 제 방송을 좀 보시면서 주무시는 게 있어가지고 맞아. 채팅을 그냥 치셨어요 그냥. 근데 그 채팅을 친 게 스노우볼이 돼가지고 뭐 사람들이 아 같이 진행하시겠냐. 어린애들은 저리 가라. 오늘만큼은 성인들의 방송. 이거 내가 19금을 걸어놔야 되나? 그래도 걸어놓는 게 좋지 않겠어? 물론 난 19금을 안 걸어놓고 그런 엄청난 말들을 맺긴 했었는데 사실 이런 야디오 사연 같은 거 재방송에서도 한번 받아볼까 싶었는데 우리 시청자들은 조금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진짜 많이 죽었어요. 그치? 난 그럼요. 악녀님은 진짜 많이 사리시는 거죠. 아, 살인다뇨. 순수해졌다고 말해주세요. 아, 네, 그럼요. 생각보다 근데 많은 분들이 써주셨어요. 처음에는 눈치 싸움인 마냥 1도 안 썼거든? 근데 그게 또 써주셨더라고. 이게 저희 시청자가 했었으면 정말 그때까지 채울 수 없었을 텐데. 무슨 소리야, 지금? 여기. 애인이 있는 사람을 한번 공개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기 애인 있으신 분? 하면은 물음표부터 찍혀오르죠. 우리 시청자는 대부분 솔로들이다. 고민 상담한데 이렇게 약간 돈에 같은 게 올라오면 기만한다. 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커플이냐. 아, 그래도 기만한다 정도면은 진짜 장미단들은 정말 착하신 분들이에요. 저희는 뭐 죽여야 된다. 패야 된다. 형님 저 자식을 쳐버리죠. 막 이러면서. 제가 그러면 먼저 시범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엔 좀 가볍게 가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자이님과 악녀님 그리고 투수분들. 추워지는 날씨에 맞춰서 몸이 적응해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평소에 추위에 약했던 제가 11월 달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에 이제 학교에서 패딩을 따뜻하게 입고 또 학교에서는 히터도 틀어줘요 따뜻하게. 그럼 이제 졸리잖아. 안 잘 수가 없지. 그렇게 수업 시간에 졸고 다음 수업까지 자게 됐어. 오늘따라 이제 자고 일어나는데 개운하지가 않는 거야. 결국 그렇게 감기에 걸렸어요. 되게 심하게. 근데 나는 여담인데 여러분들 잤다 일어났다 해가지고 다른 쪽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응큼하시네. 하여튼 그렇게 감기에 심하게 걸렸고 접수처에 감기 때문에 왔다 하고 접수를 하고 일단 선생님에게 증상 설명을 하고 검진을 받았죠. 이제 그러니까 약을 먹으래요. 근데 제가 일주일밖에 시험이 남지 않았던 차라서 차라리 주사를 놔달라 그랬더니 이제 주사를 맞으러 갔어요. 바지 내려주세요. 너는 팔에 맞는 줄 알았는데 바지를 내려달래. 팔에 맞는 게 아니라 엉덩이 주사를 놔드려야 돼서요. 네, 바지 내려주세요. 팔에다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리세요. 단호한 간호사 누나의 말에 저는 바지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엉덩이에 느껴지는 손의 감촉, 차가운 소독약의 느낌. 그렇게 주사가 끝났더라고요. 내 친구들은 아 엉덩이 주사 가지고 왜 그러냐. 오히려 간호사분이 힘들었겠다 라고 하는데 나는 내가 이 나이에 엉덩이에 주사를 맞는 게 말이 되느냐. 엉덩이에 주사를 맞고서 쪽팔려 한 제가 과민 반응인 건가요? 아직 어리니까 청소년 그치? 시기에 아 엉덩이 주사를 맞는 거 수치스럽지. 그치. 간호사 누나한테. 이성이 지나가기만 해도 이렇게 앞머리 바로 이렇게 관리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럼 과민할 수밖에 없는 나이예요. 제가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초 엉덩이 주사 받는다고 바지를 이제 무릎까지 내려가지고 아 조금만 내리셔도 돼요. 막 바지를 막 무릎까지 내리니까 이게 막 그거는 또 달리 과민 반응이에요. 아 그래서 그래도 무릎까지 내렸다는 것은 자신감이 좀 있지 않나. 난 자신 있으니까 어차피 뭐 아이 뭐야 이렇게 자신감 얘기 나오니까 생각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단 한 명도 작은 남자가 없어. 이 사람이 모두가 바오바는 나오고 모든 사람이 여의목이라서 내 안에 뭐 코브라가 있다라던가 허리에 감고 다닌다던가 그중 하나가 와나나였습니다. 심지어 까뚜루비랑 둘이서. 좋아요. 다음 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또 사연을 좀 잘 못 읽는 편이라서. 자, 안녕하세요. 악녀 언냐, 자이 언냐. 이제 완전한 겨울이네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거리엔 커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디 가나 꾸며내는 게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솔로인 저는 그런 걸 봐도 속이 탄 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쁘게 사랑하네. 아주 연병을 하네. 아 물론 이런 말은 없었어요. 근데 이쁘게 사랑하네 하는 생각이나 할까요? 아무래도 영국의 오픈된 문화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 와서 그런 모습을 보니 감흥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말을 하는 저는 영국에서 연애를 했냐고요? 차라리 지구가 평평하던 걸 믿으세요. 저는 세계 1위 고자이고 솔직히 말하면 앞으로도 자신이 없네요. 그런 저에게 영국에서 있었던 일을 풀어보자고 합니다. 제 눈에는 영국이란 나라는 정말 개방적인 나라였답니다. 나이, 성별, 출신을 떠나서 상대방이 좋고 서로 잘 맞기만 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였으니 오늘부터 1위라는 개념이 없고 관심을 가지다가 순식간에 끝까지 다 먹고 나서 결정을 하더라고요. 진짜?
관계? 아, 그치. 그치. 성관계? 저는 처음에 그런 모습을 보고 색다른 매움에 정말 충격이었는데 그쪽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되더랍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런 환경에서 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 죽어도, 추워도, 세상이 끝나도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로 저는 절대 거기서 연애를 못 하겠구나 하고 마음이 이미 접어졌습니다. 국립 위상과처럼 고집 고급진 바는 아니었지만 나는 런던에서 힙하기도 유명한 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손님들도 힙한 사람들도 많이 오고 가게 분위기도 저랑도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일하는 친구들도 몇몇 부업으로 모델을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친구들은 자존감이 되게 높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나 같은 거에 관심 없겠구나. 안전 않고 싶고. 이렇게 저는 눈호강을 하면 즐겁게 일했습니다. 베니 오빠 진짜 너무 잘생겼다. 에밀리 언니 너무 섹시해. 에나 언니 이거인데? 아, 뭐, 네, 어림도 없었습니다. 안전하다고 느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에나라는 친구는 평상시에도 꼭 하루에 한 번씩 제 볼에 뽀뽀를 하거나 그 문화에서는 정말 친한 친구끼리면 볼 뽀뽀를 넘어 입술에도 뽀뽀를 할 수가 있대요. 이 친구는 뭔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친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 친구가 평상시처럼 뽀뽀를 하러 다가오는데 그 찰나의 순간 뭔가 싸하게 느껴지는 그 있죠? 입술 쪽으로 오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뽀뽀를 받아야지 하면서 급하게 고개를 돌려 제 볼을 그 친구 입에다가 입술에다가 갖다 댔습니다. 그럼에도 제 철벽에 너무 배려 없이 애매했던 걸까요? 그 이상으로 저를 추행한다거나 하진 않았지만 런던을 떠나기 직전까지 제가 가게에 잠깐 인사를 하러 왔다는 소식을 어디서 그렇게 듣고 와서 헐레벌떡 와서 잘 가라고 인사를 꼭 손잡고 하더라고요. 물론 뽀뽀도 빠짐없이. 그 어린 친구의 마음은 제가 너무 애매하게 받아주지 않은 것 같아 돌아보면 많이 미안해집니다. 결국 좋은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놓치고 저는 30살이 되어가는 아직까지도 연애는 꿈도 못 꾸고 다른 커플들의 꽁냥 때문에 질투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구나. 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오해입니다. 아니, 그런 거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아니에요. 아니, 그럼. 나 같으면 이해했을 것 같아. 뽀뽀 정도 해, 뭐. 왜냐면 외국에서는 그게 다 인사니까. 나도 원래 그게 자연스러운 건 줄 알았어. 저도 썰이 하나 있는데 저 미국이었을 때 잠깐 이제 어학연수로 잠깐 미국을 갔었을 때 거기서 남자애가 딱 둘이 있었고 나머지 다 여자였는데 남자 두 명이 태국 쪽 남자애였어. 되게 미남으로 잘생겼는데 애가 말도 없고 맨날 책만 읽고 막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태국 남자애가 저희한테 이제 말을 해준 거예요. 그 서양권에 이제 되게 잘생긴 이탈리아 남자애가 하나 있고 그리고 러시아 쪽에 이제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방이 양쪽으로 두 개가 있었고 그 친구가 이제 오른쪽이었고 자기가 왼쪽 방이었는데 자기 이제 숙소를 이렇게 딱 기숙사에 딱 들어왔는데 막 시름 소리가 나더래. 문도 활짝 다 열려 있었어. 왜 안 닫고 해? 갔더니 알고 보니까 그 러시아 여자애랑 그 이탈리아 남자애랑 그 침대에서 한 거예요. 어머. 그래서 어머 미친. 그래서 너 뭐 했어?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문을 닫아주고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책 읽었대. 나 진짜 이거 이해가 안 돼. 안녕하세요. 23살 대학생 투수입니다. 2년 전에 있었던 개인적으로 아주 부끄러운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바야흐로 대학교 2학년. 지금도 없고 그때도 여자친구는 없었으나 이러저러 친하게 됐던 여자 사람 친구들이 여러 뉴스입니다. 여사친이 있었구나. 그러던 어느 날 친구 하나가 술을 먹자고 하더군요. 마침 술이 좀 땡기던 터라 좋아라 하고 나갔었습니다.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았던지 이 얘기 저 얘기 들어주면서 술을 먹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 슬슬 집에 가자고 일어났습니다. 큰일로 나가서 택시 태워 보내야겠다 생각하고 걷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우뚝 서서 제 팔을 잡더니 야 쉬었다 가면 안 되냐? 라고 묻는 겁니다. 처음에는 얘가 취해서 졸린갑다 빨리 집에 보내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재차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대략 3초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연애 경험도 많지 않았고 그 경험은 전무한 터라 이게 그게 맞는 건가? 아니면 얘가 취해서 헛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죠. 몇 번의 신랑이 끝에 MT에 입석을 했습니다. 여자랑 간 첫 MT였습니다. 무트! 아는 건 없었지만 하드디스크 서류학습으로 어떻게든 되겠거니 하며 전초전을 시작했습니다. 어찌저찌 예고편을 넘기고 본편으로 넘어가는데 뇌정지가 왔습니다. 입구로 도착했던 겁니다. 제 선행학습 내용에서는 그런 상세한 풀이는 없었는데 말이죠. 미리 보고 저리 보고 요리저리 움직여봐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고편으로 지칠 대로 지쳐져 있던 욕심은 결국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뉴비 인증만 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꿀땀으로 그 친구와는 아직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거짓말처럼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친구입니다. 제 생일날 돋보기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 친구가 생일날로 돋보기 줬대. 그래서 진짜 친한 친구네. 근데 그래 처음인데 어떻게 바로 찾겠어. 이래서 양쪽 한 명은 경험이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기도 해. 그럼. 다음엔 잘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투수분들이 입구를 찾는 노하우를 알려주셔야죠. 아, 알려드릴까요? 진짜? 아, 우리 그래도 뭐 말씀해드릴까? 말씀해드릴까요? 궁금하세요? 궁금하세요? 그럼 제가 약간 비유를 좀 살짝 그렇게 해볼까요? 어, 그럴까? 게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구, 던전 입구를 찾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애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것도 입구를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물이 꼭 있어야 해요. 컨트롤러를 위아래, 위아래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물속으로 약간 들어가는 캐릭터를 조금 비비다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 그런 공간이 좀 느껴서 여기인가 보다 싶으면 살짝 컨트롤러를 앞으로 향하면은 하나가 군대에 있었을 때 이야기인데 매운맛 사연을 막상 적으려니까 기분이 묘합니다. 상병을 달고 50%의 군생활이 지나갈 무렵에 해안부대 상황실 근무 중이었어요. 근데 후임이랑 이제 교대를 해주면서 상황실이니까 화면을 봤거든. 근데 뭔가 보이는 거야. 작전 기동로에 미확인 차량이 한 대가 서 있는 거예요. 지휘관급이 타고 다니는 코란도가 아니라 민간인 차량으로 추정이 된 거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었으니까 이제 확인을 하려고 카메라 시간을 돌려보니까 20분 전에 멈췄더라고.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남녀가 내려서 뒷좌석으로 들어갔고 차량의 라이트가 꺼졌어요. 아 잠깐만! 내가 지금 뭘 본 걸까? 야심한 밤 남녀가 불이 꺼진 차 뒷좌석에서 뭘 할까요?